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이시죠? 네네네. 네, 오늘 김건희 기자회견 심파극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누구보다 날카로운 우리 정청래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 김건희 사과 기자회견인가요? 뭔가 이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 시대 참 분석인 정청래입니다. 네,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좀 꼬집어 주십시오. 오늘 김건희 씨의 사과는 네.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네. 대남편 사과였죠. 아, 남편의 사과다. 네네. 예, 왜 그러시죠? 남편한테 부끄러웠고 네. 남편이 자상하게 전화도 했고 예.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한다. 저는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남편 사과했다. 대남편 사과? 예, 그래서 대남편 사과는 네. 굳이 당사에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하면 되죠. 남편한테 집에서 하면 되죠. 또 하나는 대남편 사랑 고백이었다.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도 하고 네. 뭐 또 아기 문제도 얘기하고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것도 이상했고요. 거기 전혀 안 맞는 문맥상 튀는 거거든요. 판이 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뭐 검사라서 무서운 줄 알았더니 뭐 자상했다 이런 식으로 막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었다. 이 대남편 사과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네, 이상한 점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또 하나는 잘못을 했는데 네.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로 하여금 네. 국민의힘 당직자들 하여금 대독을 시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안 갔고 네. 그럼 왜 그랬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제 촉으로는 네. 제 감으로는 이게 이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말을 아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일했다. 확정을 했어요. 예, 네, 확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가 그 게임산업협회 그 재직증명서를 얘기하다 보면, 네. 말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윤석열 남편이 얘기한 부분이 네.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유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것은 좀 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전 그 언론인들도 참 한심한 것이 뭐 질의응답은 없다가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네네.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막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뭐 그냥 조용히 네. 순한 양처럼 있었어요. 네, 딴 사람 같아서는 난리 나요. 이것도 참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먹힌다고 판단한 그 선대위 네. 저는 좀 한심합니다. 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유선 얘기 앞뒤가 문맥상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저는 그거 보면서 이상했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써온 분량은 A4 한 장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렇죠. 서너 장을 넘겼거든요. 그렇죠. 막 넘기더라고요. 진짜 분량은 네. 한 장밖에 안 넘겨요. 그것도 그래서 시력이 나쁜 건지 아니면 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시간을 끌었던 건지.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이상했어요. 네네. 본인이 안 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는 연기만 한 거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뭐 팩트 체크가 아직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문맥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부인 유인이 갑자기 유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바빠서 유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남편이 바쁘면 임신이 안 됐다. 애가 없는 이유가 남편이 바빠서 그랬다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네네네. 바빠서 유산이 됐다? 이상해요. 그것도 하여튼 저는 좀 이상했고 네.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네. 홍준표 의원이 그랬겠거든요. 이것으로 국민이 가라앉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18개 합격력 그 뭐 과장이든 부풀리기든 뭐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해명한 것도 뭐 잘못 표기했다.
잘못 표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진실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네. 잘못 표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 느낌상은 허위다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허위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네네. 잘못 기재, 아까 우리 의원님 잘못 기재를 풀었으면 오타가 났다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치? 얘가 얘는 마치 잘못 오타죠, 기재. 오타. 네. 오타였다. 근데 그건 네. 분명히 허위였는데 그걸 네. 잘못 기재로 바꾼 그런 게 있고 부풀렸다. 네네. 이거는 그냥 과장했다. 네. 아주 법망 피해 가려고 이거는 굉장히 애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법 기술자들이 많이 조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계속 물어야 돼요. 그건 완전 위조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만약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게임협회에서 진짜 띄워줬다면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본인이 뭐 직접 위조를 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상황이죠. 네. 근데 어쨌든 직인도 이상하고 네모도장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계속 해명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미술관 뭐 분당에 있는 삼성 프라자 이런 부분은 네. 그냥 잘못 기재를 했다로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생 실수를 근무했다는 것도 잘못 기재를 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허위 사실 써놓고 이거 잘못 기재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신정아도 그렇게 하면 빠져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사죄하면 얘네들은 법적 책임이 없는 줄 아나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네. 어쨌든 쪽쪽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왜 김건희가 나섰을까 의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연말 연시를 노린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래서 사과를 하면 하루 이틀은 더 논란이 될 것이고 네. 연말 연시 분위기에 묻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선대위 윤석열 캠프에서 내일이나 모레나 이걸 덮을 만한 또 뭐 하나를 내놓지 않을까 쇼킹한 것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걸로도 막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뭉개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본인이 인정을 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받아야 공식... 이제. 그래서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끝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네. 아마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해명에 알맹이도 없고요. 허위 이력 네. 동떨어진 개인사로 호소를 했다. 네. 이게 핵심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거의 뭐 심파주였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뭐 두 사람이 러브 스토리를 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뒤늦게 본인도 사과한다고 뭐 하긴 했는데 네. 이걸로 절대로 무마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토론 해봐야 싸움만 난다. 네. 그리고 토론 무용론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받아? 3프로 TV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실언이죠. 그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은데 네. 저도 어젯밤에 두 편을 다 봤어요. 네네. 다 들었는데 그 3프로 TV 두 편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은 이렇습니다. 네. 이재명은 이렇게까지 해박할 줄 몰랐다. 오. 윤석열은 이렇게까지 무식할 줄 몰랐다. 오. 저의 결론입니다. 예. 왜 그러면 네. 이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그 지식도 많으시고 굉장히 경제관념이 네. 있는 분들인데 네. 누구보다도 판단 잘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보니까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세면 200만은 뭐 한 하루 이틀이면 또 넘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 그 방송편은. 네. 이거는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좋아요. 네. 좋아요를 보니까 13만 대 3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약간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에게 네.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송 대표 그 발언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나름 또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명은 제가 보면 오히려 후폭풍이 더 거셀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지금 18,000명 정도가 이 시간에 의원님 지금 목소리 듣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18,000명이 이 시간에 정청대 의원님 나오시니까 시청자가 쭉쭉쭉 올라왔는데 우리 이걸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돼버렸어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고 네. 우리 그래서 이거를 대국민 사과라고 우리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건 대남편 사과다. 대남편 사과다? 예, 지난번에는 개사과 하더니 이제는 남편한테 사과하냐. 요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토론회 수를 공식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법안을 네. 좀 발의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번에 발의하면 요번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전용기 지금... 의원이 7회로 늘린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열어서 네네. 뭐 이게 행안이 거거든요. 선거법은 행안이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 거치는 것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아, 그래요? 예, 압박하는 카드는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적으로 이렇게 순살같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민주시민들이 좀 뒤숭숭합니다, 의원님. 왜요? 뭐 사면도 좀 약간 찬반이 좀 갈린 것도 있었고 김건희 문제도... 사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정리하지 않았어요? 시작한 예, 저희가 예, 충분히 정리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는데 네.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다. 이어달리기 해야 된다. 아, 그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면을 가지고 너무 많이 말을 뭐 우리끼리 네. 뭐 소모적인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사면론으로 인해서 사면 추가에 빠진 것은 윤석열이다. 사면론으로 사면 추가에 빠진 건 윤석열.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기대 중에 하나가 박근혜를 집어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박근혜가 나온다 하는 박근혜 대통령 추종 세력에게는 예. 이제는 윤석열의 그런 기대가 이제 없어졌죠. 오히려 그러니까 박근혜를 구속했던 윤석열, 박근혜를 사면했던 그렇죠. 문재인 이게 돼버리겠네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예. 박근혜 사면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조중동이 또 눈물 나는 김건희 쉴드 뭐 이거를 또 우리가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후보 부인 검증은 그만두고 후보 검증에 뭐 매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는 나오고 그러는데 네. 김건희 후폭풍에 그런 기사는 맥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불을 붙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불이 이제 어디로 옮겨 붙어서 얼마큼 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국민의힘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가봤거든요. 네네. 지금 당대표 사태에 발맞춰서 후보 교체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후보 교체론이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네네. 뭐 기자들이랑 술자리 한잔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술자리 안주로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쓰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후보 교체 이런 것이 예, 삐져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의원님, 근데 마지막으로 김건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 등판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오히려 더 잠수 탈 확률이 있습니까? 당분간 잠수죠. 아, 이건 잠수 모드입니까?
네네네. 잠수고요. 네. 이거는 야구로 치면 등판한 게 아니고, 불펜에 나오려고 했다가, 그 불펜에서 그냥 대남편 사과하고, 다시 집으로 간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은 어떠세요, 형님? 마지막으로 소방수 역할을 하려고 불끌로 나왔다가 불 지르고 강판되는. 진화하려 나왔을 텐데, 네. 진화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예, 예. 기름을 뿌리고 간 꼴이 됐습니다. 예, 지금 뭐 거의 2만 명 다 돼가는데, 우리 의원님, 네. 어쨌든 이렇게 밤늦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원 PD. 네.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선거 때는 이거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네. 전쟁이 딱 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북을 울립니다. 북을 울리는 것은 기세싸움이거든요. 네. 기싸움. 네, 네. 그리고 이제, 와,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칼 들고 네. 활 쏘고 말 타고. 그렇죠. 그래서 기세싸움이고요. 대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프로TV 같은 데서 가서도 막 구독을 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댓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우리 쪽 댓글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네. 정 할 일 없으면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으면 네. 댓글이라도 쓰자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연을 지역구별로 많이 다녀서 지금 핵심 당원들한테 강연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얘기한 것이 1당 10 운동이에요. 1당 10만 원이란 뜻이 아니고 핸드폰을 딱 털어서 보면 예. 누구나 자기 지인 중에서 네, 네. 죽어도 이쪽 죽어도 저쪽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내가 좀 설득하면 될 것 같다. 중간층. 이런 사람들 한 10명 정도를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재명인의 슈퍼에 나오는 뭐, 그 그림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내주면서, 한 10명 정도씩, 너무나 목표가 많으면 좀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지역구별로, 핵심 당원들 300명이 10명씩 하자. 그럼 3,000명이지 않습니까? 네. 곱하기 247개 지역구 하면 그게 90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1당 10 운동을 하자. 우리 예. 시사사파 시청자들도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드디어 그 통합, 합당하기로 네. 했는데 그거는 뭐 좋은 현상이죠. 이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한 4% 내외 이렇게 됐는데 네. 그게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한 뭐 2, 3%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최강욱 김우겸 강민정 네.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이제 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는 스피커도 크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단일 대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또 개혁적인 어떤 성향의 어떤 그 정당 강령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수박들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만이 없잖아요. 네네. 뭐 천재명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당에 대해서 왜 180석 몰아줬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 장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뭘 발표할 거냐면 당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당원 당규를 고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자주 섞인 목소리로 네. 민주당에 대한 당원 당규 전당대회 누르는 이준석 같은 대표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3명의 본선에 나가는데 이 숫자를 좀 더 늘려야 되고 대선 때 6명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3명으로 나가는 것도 중앙위원회에서 그렇죠. 100% 컷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위에서 100%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원, 권리당원들을 뭐 잘 보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네. 그래서 권리당원도 컷오프 룰에 참여하자.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100%인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고 권리당원이 50% 하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전당대회 그 본선에서
국회의원들이 핸들링이 가능한 지역구별로 중앙대의원 45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45명. 이게 이제 전체 45%인데, 네. 너무 많다. 권리당원이 그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지금 45%를 한 20%로 줄이자. 네네. 그럼 25%를 얹어서 권리당원을 40%에서 65%로 하자. 네. 예를 들면 이런 개혁안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책특권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네. 이제 헌법에 면책특권이 보장돼 있지만, 국회 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국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징계 수위를 좀 높이면 네네. 실제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당 혁신안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열린민주당 통합을 계기로 민주당이 좀 더 일신우일신하고 네.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의 열성도를 좀 높여주는 네. 그런 방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다음 주면 지지율 변화가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많은 그 윤석열 망발이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다음 주 여론조사에 포함된다고 하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동원 PD랑 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12월 중순경에 골든크로스 일어난다. 벌써 일어났어요.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여론조사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마라톤으로 치면 1등으로 앞서가던 선수가 35km 지점에 2등이 그거를 따라가면 제치면 그 순간 다리 힘이 빠져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35km 지점에 치고 1등으로 이제 선두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다리 힘만 빠질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중지단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를 원망하게 되고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상태로 선거 치르겠냐 예. 이런 이제 분란의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제발 완주해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후보가 딱 그 낙마를 하면 안 되고요. 메인 스타디움 들어설 때, 네네. 그때쯤 뭐 사퇴하든가.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정신 의원님 늦은 말 19,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 네. 정치 분석 보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신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밤늦게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뉴 이어.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